제대로 해답을 찾기 위해 실제 꾸준한 과일 섭취로 위건강에 도움을 받았다는 한 사람을 만나러 갔다. 안녕하세요. 저 이미 청계누설에서 나왔는데 네. 고마순 어머님 맞으세요? 네네. 들으세요. 고맙습니다. 들으세요. 밝은 모습으로 제작진을 맞이하는 오늘의 주인공 고만순 씨.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치와자자 좋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녀와 함께 왔다는 그녀. 하지만 노래하는 것조차 벅찼던 힘든 시기가 있었다는데. 밥 먹어서 이제 소화 되면 배가 좀 꺼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항상 차 있는 느낌.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일시적으로 좀 그러려는가 싶은 생각했는데 배가 항상 부득이하니까 그래서 시작 병원을 갔던 거죠. 그냥 초기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이 절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3분의 2를 절제를 했어요. 50대 중반 갑작스레 찾아온 위암. 결국 위에 3분의 2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스트레스. 그게 제일 원인 같고 저는 이게 우는 것도 크게 우고 해야 하는데 혼자 가슴으로 많이 우는 때가 많았었고 진짜 육류를 좋아했어요. 엄청 일주일에 두세 번 안 먹고 먹고 싶을 정도로 600g 기준에 한 거를 사면 세 번은 먹어요. 세 끼. 수술한 뒤에는 많이 먹으면 기본적으로 한 세 점 딱 먹고 더 먹으면은 딱 느껴요. 과거 시부모님의 남편 그리고 자식들까지 8명이 넘는 대가족을 10년 동안 건사했다는 고만순 씨. 이제야 모든 걸 털고 행복만 남은 줄 알았던 그녀에게 위암 선고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는데. 위암 수술을 하고 나서 앞으로는 더 규칙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먹고 마음 먹고 이제 식사도 물론 더 체계있게 딱딱 맞춰서 먹고 대수술 너무 맵고 짠 거는 약간 피하고 이제 양은 소식으로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좋아졌어요. 육류 쪽으로 먹는 것보다는 과일 야채가 아무래도 부담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먹게 되고 소화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편안하고 속이 그래서 먹게 되더라고요.